야, 여기 촌인데 카페 만들고 열대식물 사늘의 정원. 사늘의 정원. 우와, 이쁘다. 와, 아, 정원 너무 예쁘게 꾸며놨다. 와, 탐스러워. 괜찮다. 와, 요 색깔 이쁘다. 꽃. 와, 색깔 정말 이쁘다. MBC 오늘 저녁 생방송 사늘의 정원 거기에도 나왔군요. 와, 오, 저거 진짜 달리는 거다. 저거 학교를. 언니야, 불러봐. 언니야, 어디니? 아고, 이뻐라. 종이꽃. 우와. 어, 커피나무다. 오. 아, 잘 왔다. 오.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먹으면 이 자리가 제일 좋겠다. 괜찮네. 오, 이 나무 이거. 오, 멋있다. 인생은 여행이라 그랬거든. 어, 바나나 달렸어. 바나나 안 보고. 원숭이까지 있어. 어, 진짜 바나나예요. 어, 원숭아, 다 이거만 먹어야 돼. 안 익은 거 먹으면 안 돼. 아, 여기 애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다. 손, 우리 손자, 손녀들. 오, 정말 좋다. 이게 카페다, 카페. 괜찮게 해놨네. 와. 어떻게 카페를 이렇게 차릴 생각을 다 했을까? 우와. 하여튼,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여기에서 커피 마시면 분위기 있고. 아우, 귀여워라. 이게 커피나무. 이게 아니야, 안 입다. 오빠가 버린 거야, 안 돼서. 아, 고나무 크다. 어머, 이 꽃이 정말 신기하다. 되게 예쁘진 않는데. 어, 이거는 뭘까? 어? 이것도 열매인데. 이름을 안 적어놔서 모르겠다. 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야. 어디, 뭐야. 앞에 조심해.
아, 물고기. 자, 한 번 더 줘볼까? 그래. 어머, 여기 애기 데리고 너무 좋다. 일단 애들, 여기를 줘. 여기 다섯 개. 야, 오, 안녕. 난 네가 제일 이쁘다. 와, 색깔 안 봐. 오, 완전 황금이다, 황금. 이게 좀 이뻐. 어, TV까지 다 달아놨네.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 이렇게 큰 게 세 개다. 이 나뭇값만 해도 얼마야? 와. 엄청나다. 아, 이게 궁금하다. 이것도 또, 이게 열매인데. 파파야다. 오! 파파야 열매다. 처음 봤다. 파파야 열매. 이제 여기가 다다. 한 바퀴 돌았는 거다. 지금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까? 슈. 야, 여기도 분위기 있네. 이게 백향과구나. 백향과. 패션 프루츠? 백향과. 아. 여기에 그거 키워도 먹겠다. 여기 바나나. 아까 그 원숭이구나. 아, 가족끼리 너무 보기 좋아요. 그죠? 좋다. 이건 뭐지? 그냥 나무? 얘다, 얘, 얘, 얘. 아닌데? 아, 얘마다. 얘가. 아, 얘가 아니고 얘인데. 이름을 몰라서. 이게 죽었구나, 하나는. 오, 이쁘다. 이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네. 사랑초. 아, 오늘. 작은 동산, 부처성. 이게 약으로도 쓰이잖아요. 부처성. 맞아. 이거 고무산에 가도 많아. 와, 이 꽃나무. 오, 이 꽃나무 화분에 심었는데. 정말 이쁘다. 꽃을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뻐. 하귤. 요즘 제주도에 하귤이 나오나?
아, 귤 먹고 싶다. 이거 어, 레몬이다, 레몬. 이거 레몬이에요. 아, 레몬, 진짜 레몬 달렸다. 안녕.